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는 제18회 에너지 전략 포럼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경제 TV 아나운서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는 송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동영 대표이사 사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손동영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눈앞에 닥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과 함께 국가 발전원의 한 축으로 자리 잡으려면 안정적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송전망 확충이 절대적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미래 첨단 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은 역시 전력망 투자일 거고요.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불균형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수요처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이번 제18회 에너지 전략 포럼의 주제를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력망 확충으로 저희들과 정했습니다. 오늘 포럼이 다가올 무탄소 에너지 시대를 맞아서 국내 전력망 시스템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경제신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산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른 아침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입니다. 제18회 에너지 전략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 향방을 결정해주는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력망 확충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전력산업의 미래일 수밖에 없는 이 당위 앞에서 이 논의는 너무 시의적절합니다. 21년 이래로 에너지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것은 서민의 삶까지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이 저희는 전력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첨단 전력산업은 더욱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전략적 산업 전략에 있어서도 그 성패를 좌우할 문제가 바로 오늘 논의되는 이 주제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늦되지 않게 여러분과 함께 경청하면서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너지 강국 도약을 위한 전력망 확충에 관한 에너지 전략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뭐 좀 이 전력망과 이 사람의 이 핏줄을 빗댔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에너지가 만들기도 어렵지만 이거를 어디에 곳곳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디 곳곳까지 이 전력을 낭비 없이 잘 옮겨가는가 수송하는가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끔씩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전력망에 대한 적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이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가 넘쳐나서 곳곳 많은 숫자가 지금
전력 속 그 이동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육지에서도 이제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전력망 확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에너지 강국으로 나가고 또 에너지 강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만드는 데에서는 어느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저 윤석열 정부에서도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야기 저희도 꼼꼼히 잘 챙겨서 저희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에 잘 녹여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스스로 이 전력망 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상그리드 산업협회 부회장 박영삼입니다. 그 참석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실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에너지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이와 함께 전력망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은 이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해상그리드 산업협회가 주목해보고 있는 부분들은 바다와 인접한 국가들은 해상그리드를 새로운 전력망의 대안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북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등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해상그리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아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와 호주의 태양광을 연결하는 선케이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상그리드가 거의 4,000km가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 좀 담대한 프로젝트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각국에서는 전력 서비스에 대한 부분 문제도 해결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내는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전력 서비스 분야에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기를 이용하는 최종 이용하는 소비자로서 큰 불만 없이 고품질 서비스를 이용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저희 전력망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희 뭐 예를 들면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계획돼 있습니다. 여기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산업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수도권 신도시라든지 또 많은 산업 분야가 지금 전동화로 가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전력망이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서울경제가 주최하는 에너지 전략 포럼이 아주 시의적절한 상황에서 개최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도 해상그리드에 대한 훌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와 남해안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바 있고 또 10차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송변전 설비계획에 서해안에 HVDC 백본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런 해상그리드가 새로운 전력망의 대안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콘센서스를 형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슬라이드 몇 장에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에너지 안보 확보가 에너지 정책의 핵심입니다. 에너지 안보 이 자체만 해도 지키기 어려운데 또 탄소 중립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우리나라로서는 대단히 큽니다. 에너지 안보라 하면 수급, 가격, 환경성, 수용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가 전기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현실입니다. 해외 의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립도 굉장히 낮고요. 에너지 운송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49척이 공해상에서 석유를 싣고 오든지 가든지 하고 있습니다. LNG선은 28척이 미국에서 오든지 호주에서 오든지 카타르에서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항구에 정박되어 있고 아마 이걸 이렇게 지도에 점을 찍으면 쫙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루에 유조선 같으면은 6만 5천 톤 두 척 뭐 한 척 이렇게 매일 들어오지 않으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행히 LNG나 석유는 비축을 통해서 당분간 한두 달 쓸 수 있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LNG는 한 겨울철에는 한 9일 이상 석유는 정부가 100일 민간이 100일 이 정도로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완충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안보적인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있는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안보를 실현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는 겁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이 2,164억 불이었습니다. 전체 수입액의 29.6%입니다. 많이 수출을 해도 에너지 가격이 또 많이 올라서 통상적으로 저희 통계는 한 20% 내외가 했는데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29.6%까지 지금 차지했습니다. 도전적 요인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한 7차, 8차 이전, 한 5년 전, 한 1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인구도 줄고 산업도 뭐 첨단 산업 되고 이렇게 좀 중후장대한 게 좀 줄어들고 뭐 IT가 되고 하면은 전기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다르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반도체, 2차 전지, 석유화학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차 전기본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업체에 한번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얼마냐고 아마 60기가 우리나라가 전체 설비 용량이 140이고 운영하는 게 대략 100입니다. 63기가가 필요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이 140인데 60기가가 데이터 센터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야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전기화 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일어나죠. 이 전기화 수요는 지난 정부에 수립한 NDC 2050 시나리오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전력 수요가 2050년이 되면 2018년 기준 2.2배에서 2.3배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보다 발전소 두 배를 지어야 되고 송전설로 두 배를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고 굉장한 또 과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왼쪽에는 이 전력 개통의 안정성에 대한 겁니다.
재생에너지가 분산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전망에 이렇게 부담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백업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백업 설비가 필요한지도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광 설비가 제주도나 호남 지방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돌아요. 근데 연료비가 제로잖아요. 그냥 해만 있으면 돌아가니까. 지금 이 현상 때문에 올해만 해도 제주도에 출력 제어가 아마 90번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이분들도 자가용, 자기 집이나 자기 건물에 짓는 것은 자가용이지만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 사업자잖아요.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기사업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이 전력거래소에 전력 어떤 이 제어에 제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메가인가 얼마 이하가 되면 이렇게 통제를 받지 않도록 현재 전기사업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요를 전력거래소가 발전을 하고 있는지 빠지는지를 다 짐작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개통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밑에 있는 거는 수용성입니다. 자기 집 앞에 송전설로 지는 거 절대 반대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발전소 짓는 것보다 송전설로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현재 약 한 100기가 되는데 2050년이 되면 지금의 두 배, 200기가가 된다는 전망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이번 여름철 잘 넘어갔습니다. 저는 세종 사무실에서 사실 8월 첫째 주, 둘째 주 피크인데 노심초사 대기하면서 이걸 넘겼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저희들이 한번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름 수급을 넘기면서 첫 번째는 전력 수요 100기가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요 100기가는 공급 측면에서는 한 93 정도 되지만 자가 수용, 자가 태양광을 포함했을 경우에 그 숫자까지 하면 100입니다. 그래서 되게 10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인식하기 좋잖아요. 퍼센테이지 낼 때도 좋고. 그러니까 100기가, 그러면 뭐 10기가 정도 있으면 예비율 10%. 그러니까 설비 용량은 140, 운영 능력은 대략 100. 그래서 100기가 시대를 돌파했습니다. 세계에서 총 전력 수요로는 6위고요. 설비 용량으로는 통계를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한 10위라는 제가 아직 확인을 정확하게 난 통계가 없더라고요. 대략 세계에서 6위 내지 10위권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게 중심 에너지로서 기저에너지로서 원전이 아주 충실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가동기수가 늘어났고요. 이용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밑에서 딱 받쳐주니까 예비율 한 10%를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양광의 장단점이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8월 첫째 주가 굉장히 날이 좋았습니다. 둘째 주에 태풍이 왔거든요. 8월 첫째 주에 이 태양광의 한낮의 기호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햇볕이 날 때는 이 저희 방에 그래프가 있는데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출력을 냅니다. 이건 태양광은 연료비가 제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개통해서 받아줍니다. 우선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그러나 한 5시 정도 되면 해가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출력이 급감하면서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던 발전소들이 급히 들어오고 출력을 낮게 운영했던 것들이 계속 출력을 올리면서 이제 백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상에 대한 시사점들입니다.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중요하다. 어떤 에너지원도 완벽한 에너지는 없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좋은 에너지도 없고 나쁜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장단점을 잘 활용해서 조화롭게 섞어야 됩니다. 그게 믹스입니다. 특정한 에너지를 배제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 몰빵 이른바 너무 많이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한 시장이라든지 개통 보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광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개통에 전기가 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거가 이제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연료비가 낮다는 걸로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이미 우리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비 용량입니다. 작년 말 기준의 표를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이 28.1기가와트입니다. LNG가 제일 많고 석탄 신재생 원자력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설비 용량이 원자력보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와서 원자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원자력 복원이다 하니까 원자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고 계시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재생에너지가 이미 원자력보다 설비 용량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십시오. 30년. 우리 계획입니다. 전력 기본 계획에 나와 있는 2030년 재생에너지 72기가, 2036년 108기가, 2030년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1의 전원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발전량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 생산된 전기의 양을 봤을 때 나타난 통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재생에너지 8.9%. 이용률을 나타낸 거잖아요. 즉 간헐성 변동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LNG 석탄 원자력이 대략 저렇게. 그래서 실제 돌아가는 발전은 석탄이 제일 많고 LNG, 그 다음에 원자력,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순입니다. 30년, 36년 하면 재생에너지도 역시 설비 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발전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됩니다. 이 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목표를 제시한 숫자입니다. 이 계획을 보시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에너지 믹스로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립적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이 가는 구조고 오히려 재생에너지의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발전소 짓는 것보다 전력망 송전설로 짓는 게 더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호남 지방에 태양광이 많이 짓고 최근에 경부화 시기에 남는 현상이 봐서 우리가 한전하고 그래서 보니까 의외로 호남에서 연결되는 송전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그러니까 태양광의 증가됨에 따라서 이런 송전계통의 연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첨단 산업 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이른바 북상으로
전력을 밀어 올려줘야지만 견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정책은 송전선로를 안 짓고 분산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분산법도 내년 6월이면 시행이 되는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까 데이터센터 말해서 최근에는 데이터센터가 지방에 이전하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전에서도 망 접속하는 데 도움도 되고 해서 최대한 분산 전원으로서 지역의 산업이나 데이터센터가 유지하도록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송전선로는 건설을 해야 되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과거에는 아마 이 송전 개통이 그냥 전봇대 뭐 철탑 정도로 인식을 하고 좀 투자가 저조한 분야였습니다. 이 전력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생에너지가 나오면서 모든 나라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특정한 지역에 또는 뭐 백업 전원으로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전력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 전부 다 전력망에 대한 보강 작업에 다들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 놓는 것도 마찬가지고 북유럽의 풍력 때문에 그런거든요. 바다의 풍력을 꽂고 그걸 육지에 연결시키는 그리드가 바로 다 개통들입니다. 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 일본만 하더라도 이런 HVDC에 크게 큼직큼직하게 연결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고 송전망이 분산 에너지로서의 분산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가 아무래도 수용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좁은 국토에 한 765 정도 되면 100m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을 앞에 지는 것을 쉽게 허용할 우리 주민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결국은 적절한 보상, 지원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정발 윤이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지금 현재 좀 못되고 있습니다. 10차 전기본에 저런 식으로 해남에서 이렇게 해저 케이블을 연결하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이 현재로서는 제일 급합니다. 3단계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은 LNG 발전소를 지을 겁니다. 전력망을 지어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 단지 안에 산업 단지 안에 LNG 발전소로 지어서 펩 한 몇 개까지는 커버하고 2단계는 동해안에서 영주를 거쳐서 용인에 공급하는 방법. 3단계가 바로 제일 우측에 호남의 해남을 평택 연결시켜서 평택부터 용인으로 끌고 오는 이 3단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전력 수요를 보면 우리 한반도의 X축, Y축 해서 이런 계획들을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에 제주도하고 해남을 연결한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두 해선이 지금 운영 중이고 아마 한 해선이 곧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험을 잘 살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이 얼마 전에 김성원 국힘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발의가 되어 있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 논의를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입니다. 특별한 조치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는 이 기간 전력망에 대해서 많은 인허가를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다른 뭐 도로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전력망을 그냥 공통으로 깔아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망 독점 사업자로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송전망이 건설될 걸 기대하는데 역시 이건 역시 우리 수용성이 어느 정도 커버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해상 그리드 산업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조금 전에 차관님께서도 탄소 중립, 그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국가가 모두 다 참여해서 뭐 사실 전 세계가 함께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방안은 지금 다른 부문에 있어서 그 기존에 사용하던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그 전기화가 탄소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환 부분에서는 그러한 에너지원까지 아까 그 2018년 대비 2.2배까지 전기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 차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양을 다 이제 그 무탄소 전원에 의해서 공급을 해야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양은 뭐 시나리오나 뭐 각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엄청난 양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원의 설비 용량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양을 우리가 과연 뭐 일단 발전 설비를 지을 수 있느냐? 그 다음은 그 지어진 발전 설비를 우리가 필요한 수요지까지 공급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를 확충할 수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를 우리가 지금 육지 안에 있는 그 뭐 전력 설비 또 육지에 설치하는 전력 설비 또는 육지에 설치하는 신재생 설비로 그것을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따로 생각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싸고 있는 이제 바다를 활용한 해상 그리드의 활용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상 그리드라고 하면 해양에서 발전하는 다수의 재생 에너지원이 만든 출력을 결국 이제 육지에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거기로 연계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해상 그리드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꼭 그 해상에서 생산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아니라 육지와 육지 사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슈퍼 그리드라 그래서 국가 간의 연계 그 부분도 이제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결국은 해상 그리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상 그리드의 그 인프라는 무엇이 그 해당되는지를 보면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해상 풍력이기 때문에 해상 풍력 발전소라고 했지만 뭐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뭐 파력이라든지 뭐 다른 형태의 여러 그 해상 전원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는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주는 그 송전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제 바다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 케이블이 이제 그게 해당할 것이고 또 하나는 육지로 보내기 위해서 보다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내려면 전압을 높인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AC를 DC로 바꾼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변환을 위한 장소가 이제 결국 해상 그리드 구성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에너지원 자체가 육지에서 가깝게 쓸 수 있는 곳은 많이 이제 고갈이 돼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제 해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발전한 곳에서 우리가 송전해야 되는 거리가 수십 킬로 또는 어떤 경우는 수백 킬로 나중에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지만 소설같이 뭐 수천 킬로를 바다를 통해서 보내야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류 방식으로는 전력을 보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교류 방식의 케이블은 결국 그 정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거리에 따라서 그 값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 손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DC를 활용한 전력 전송을 이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상 그리드라고 하면 결국은 HVDC를 활용하는 것이 거의 기본 전제처럼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HVDC를 사용하게 되면 뭐 육지에서도 우리가 지금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 두 가지의 큰 장점을 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류가 가지는 장점, 결국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우리가 송전선로에 흐르는 전력 조류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없지만 HVDC를 통해서 변환 설비를 통하게 되면 극이 그 성존 경도를 통해서 흐르는 전력 조류를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HVDC를 써야 될 것이고 HVDC를 쓴다면 두 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여러 그 장점 때문에 유럽에서 특히 이제 많이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HVDC로 육지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상 그리드 인프라 또는 해상 그리드 산업에 있어서 어떤 산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냐? 물론 뭐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기술적인 제약이 있는 그 부분이 해상 그리드 산업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는 뭐 크게는 두 개, 결국 케이블, 그 발전 단지로부터 육지의 수요지까지 보내주는 그 전력 케이블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DC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변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 설비와 관련된 산업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상 그리드 관련한 케이블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면 DC 케이블이 이제 우선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이 DC 케이블은 결국 어떤 기술로 경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나중에 그 LS 전선에서 우리 박 기사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장거리, 고전압, 대용량 이 부분이 지금 현재 DC 케이블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 이제 뭐 기업들이 같이 지금 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거리로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결국 케이블, 그 다음에 고전압으로는 나중에 뭐 퓨처라고 되어 있지만 천 킬로볼트까지도 가능한, 그리고 대용량으로는 지금 5기가나 7기가까지도 가능한 이런 케이블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640킬로볼트, 그 다음에 525킬로볼트가 이제 기술 개발이 되어 있고 상용화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케이블과 관련해서는 뭐 외국의 여러 업체도 있지만 이제 국내, 특히 이제 LS 전선이 뭐 글로벌 탑이라고 이제 탑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LS 전선에서도 이미 525킬로볼트의 케이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해상 그리드 산업에 있어서 큰 축이 되는 두 개의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케이블 기술에서는 국내 기술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AC를 DC로 변환하고 그다음 육지에 오게 되면 DC를 AC로 변환하는 컨버터, 그 변환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환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내 그 기업이 뭐 기술 개발도 시작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거의 그 해외 3사가 그 시장을 다 독점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멘스, ABB, GE로 대표됐는데 이제 ABB의 그 부분은 이제 히타치에서 이제 그 산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국내 3사, 해외 3사가 거의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의 기회는 이 해외 3사가 이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는 변환 사업에 의해서 뭐 10년 이상의 그 이미 수주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그 뭐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여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충분히 레퍼런스를 갖고 시장에 참여한다면 그건 또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하고의 경쟁이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번 사정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류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카페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GE하고 한전이 그 50%씩 각각 출자한 그 조인트 벤처 회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류용에 관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그 말씀 주셨던 뭐 여러 전압형 기술 중에 신부평이 결성되는 전압형은 또 카페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은 이제 양주에 들어가게 되는 200메가와트의 전압형 HVDC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 효성이 그 국가 사업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효성하고 그 다음에 저 제주 아까 작가님 언급하셨던 제주 넘버 3, 그 ABB에서 하고 있는 전압형이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전압형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들이 국내 기업들도 이제 충분히 이제 레퍼런스를 갖게 될 것이고 뭐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그 해외 시장에서 이제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입지의 문제, 특히 수용성의 문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전히 해상 그리드라고 해도 수용성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육지보다는 가능성이 건설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해상 그리드 연계를 통한 탄소 중립 달성을 이제 고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전력망 계획이나 검토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우리나라의 그 시사점을 주는 해외의 몇 가지 해상 프로젝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의 이 사업은 여러 형태의 그 뭐 다양한 사업자들의 풍력 발전기들을 하나의 허브에서 그 집중을 시킨 다음에 육지로 연계하는 뭐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사업은 이게 이제 그 아까 해외 선진기업 3사가 다 참여하는 그 프로젝트인데 그 테넷이라고 하는 회사는 우리나라 전력그래소와 같은 회사인데 네덜란드하고 독일의 제철계통 운영자입니다. 그래서 테넷에서 하고 있는 2기가와트 표준화된 그 해상 그리드 연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 14개의 사업이 독일하고 네덜란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기가와트 HVDC 표준 모델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덴마크의 이 사업은 그 실제 섬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 아일랜드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 섬에서 그 다양한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그 해상풍력 그 출력을 모아서 그 보내주는 뭐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뭐 제안드리는 여러 사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해에서 뭐 여러 가지 해상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 차관님께서도 언급은 주셨는데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자기 나라와 연계를 하는 뭐 이런 식의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사업은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할까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조금은 너무 공격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설 같은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우리가 여기 그 북아프리카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제 활용해서 그 유럽의 육지를 통해서 유럽과 연계하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엑슬링크라고 한 사업은 그 엑슬링크라는 사실은 이제 민간 회사를 그 신재생 사업자가 만든 민간 회사인데 이 민간 회사에서 한 3,800km를 해상으로 해서 영국에 연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3,800km라고 하는 이 거리도 뭐 대단하지만 뭐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뭐 비용도 엄청나겠죠. 뭐 그것도 대단하지만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뭐냐면 모로코에 한 10기가와트 이상의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5기가와트의 태양광까지 ESS까지 같이 묶어서 여기에 저 영국의 3.2기가와트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5기가와트의 ESS하고 한 5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태양광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3.2기가와트를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재생에너지에 가지는 변동성이잖아요. 3.2기가와트를 하루에 20시간 이상 컨스턴트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지금 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과연 경제성이 나올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사업이긴 한데 이 사업은 오히려 지금 현재 그 뭐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2030년까지 이제 완료하는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AA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아시아하고 링크라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싱가포르하고 호주의 서해안을 연계하는 겁니다. 20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을 만들고 여기도 뭐 엄청난 양의 그 ESS를 같이 만든 후에 싱가포르의 그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뭐 초기에 지금 그 자본 조달에 문제가 있어서 그 좀 중단이 됐다가 현재 지금 다시 재개가 돼서 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전히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육지 내에 신재생 건설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육지 내에 그 막대한 양 아까 시나리오에 따르면 뭐 400기가와트 이상 뭐 그런 식의 그 신재생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양을 설치할 신재생 입지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거기서 나온 전력을 수송할 수 있는 송변전 설비를 건설할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 입지를 찾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찾는다 하더라도 수용성 문제 때문에 아주 힘들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해상 그리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해상 그리드를 활용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제 HVDC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HVDC가 가지는 장점을 추가로 더 활용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충분히 인출해주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출력 제어도 많아지고, 뭐 이거는 이제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전력 계통의 안정 운영상의 문제는 이제 점점 더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DC 해상 그리드를 통해서 결국 그 전력 조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력 계통의 안정 문제를 여기 외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송뿐만 아니라 전력 제어를 통해서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의 활용성은 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서해안 DC 그리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DC 그리드는 실제적으로 뭐 한전에서 이제 어떤 그 용도로 설계하실지는 구체화가 이제 돼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리드는 반드시 신재생에너지 전용 그리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은 이제 그리드를 연결할 경우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또 그걸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전라남북도에 집중되어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의 이제 인출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여러 개의 그 인출 선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 출력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이 각각의 컨버터들이 제어를 통해서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여기서 필요한 니즈를 달성시킬 수 있는 멀티터미널 구조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되면 우선 여기 신재생 사업을 지금 뭐 지연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업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접속 방안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개별 사업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양의 그 P2P 입장에서 보면 양을 가져야 되는데 합쳐서 만들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훨씬 양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 되고, 그런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큰 단점이죠. 우선 막대한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해상 프로젝트 사업이 거의 뭐 한 반 정도는 민간 회사 또는 또 어떤 그 펀드에 의한 사업이 많은데, 그 부분들은 사업비 부담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송전 사업은 모두가 전기요금을 받은 그 전기요금에 기반해서 한전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HVDC 설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육지에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해상을 통해서도 이제 해상 그리드를 통한 많이 들어옵니다. 이걸 그럼 어떻게 운전할 거냐? 기존의 송전선로와는 달리 HVDC는 가야 되는 양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까 뭐 다른 HVDC처럼 3.2기가와트를 컨스턴트하게 보내겠다. 그러면 뭐 쉽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보내는 이 양을 특별한 수요지나 전력계통의 문제에 따라서 출력 제어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의 양을 보낼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걸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국산 기술 또는 국내 기업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사업과 연결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상 그리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사업입니다. 오랜 동안 얘기가 되어 왔지만 결국 우리가 가시화되지 못한 것이 이제 동부가 슈퍼 그리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육지하고의 연계 부분인데, 우리가 우리나라 전력 계통을 얘기할 때 섬처럼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뭐 많은 에너지 섬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해상 그리드를 고려한다면 이전까지 활용되지 않던 사용할 수 있는 송전 입지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지를 잘 활용한다면 결국 그 북아프리카의 사하라에서 가져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으로 몽골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자원을 충분히 우리가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길수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에너지 전략 포럼이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것으로 제18회 에너지 전략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